세 번째가 더 중요한 이제 네. 이슈. 왜 그러면 라임 이슈를 키우나? 말 같지도 않은 거를. 왜 이 시국에 이 이슈를 키우나? 그렇죠. 예, 그렇죠. 왜, 그러니까 왜이냐? 예. 첫 번째 요거 한번 보시면 네. 요게 이제 2023년 3월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미국에 한번 출장 갔어요. 장관 때죠. 예, 출장 갈 때 이제 저 책을 갖고 왔어요. 아, 빨간 책 유명했죠. 예,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네. 저 이제 빨간색을 들고 가니까 마치 원서처럼 보이는데 네. 저 원서 아니고 사실 저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아. 저 껍데기 벗기면 저 빨간색 저 표지예요. 아, 그래요? 예. 아, 원서 읽은 줄 알았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저거 지금 벗기면 지금 빨갛게 되는 거. 예.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요? 내가 저 책 사실 읽었거든. 나 저 책 읽거든. 추천하실 만한가요? 여러분 상태에서는 추천 안 합니다. 아, 예, 예. 여러분 이제 한테 너무 어려워요. 아, 너무 길고 한 예. 900 페이지인가? 그러니까요, 엄청 두껍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지적 수준으로는 좀 불가능하고요. 네. 소화가. 잠깐. 예. 어떻게 시청자들? 아, 뭐 사실인데, 뭐 사실인데. 네. 예. 저는 되게 좀 재밌게 보고 저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이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를 네. 이제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여러분들은 순위에 수확이 좀 어렵고요. 당시에 저 그 책의 내용을 뭐 약간 갈무리해서 기사에도 많이 썼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내용 요거는 요거 대국이 납니다. 투키디데스, 옛날에 네, 그 2000년 전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싸웠는데 못 자라고 네. 그거 꺼내서 말라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얘기가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사람이 바로 투키디데스예요. 그렇죠. 뭐 쭉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제 신흥국이 이제 강국이 부상하면은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이제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 네. 이제 이게 스파르타가 기존 이제 신흥국이었는데 스파르타 기존 강국 예, 신흥 강국 예. 예, 예. 스파르타 신흥 강국이었고 원래 기존 강국이었고 예, 기존 강국, 예. 아테네가 이제 그 누구야 저쪽에 그 영화 300에 나오는 예. 예, 페르시아하고 전쟁할 때 네. 이제 두 번째 전쟁할 때 해전이었거든요. 네. 해전할 때 이제 아테네가 이제 그 델로스 동맹이란 거를 이제 예. 형성해서 도시 국가들한테 이제 전쟁해야 되니까 돈 다 갖고 와 이제 그렇죠. 거둬서 같이 하자 네. 각출해가 했고 전쟁에 돈이 남았어요. 예. 아테네 꿈꿔해 갖고 강대국이 된 거거든요. 네. 아 참 원래 다 그래 국제한 게 원래 다 그런 거야. 예, 역사가 참 예. 승자 당하는 새끼가 멍청한 거야. 당하는 문재인이 네이버 이해진이 새끼가 멍청한 거라고 손마사시가 똑똑한 거고. 손마사시 욕할 게 아니네. 예, 예, 예. 예. 당한 놈이 나 등신이야. 그러니까요. 예. 자기도 창피하니까 여기다 예. 덮어씌우겠죠 예, 우리한테. 예, 그렇죠. 예. 예. 그 넘어가기 전에 그 전 거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키워주시면 예. 그래서 이때 뭐 쭉 했고 27년간의 이제 전쟁을 했고 이제 네. 스파르타의 뭐 승리로 끝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거에 2012년에 이 용어를 처음 제시한 게 하버드 대학 교수의 그레임 멜리스라는 분이고요. 이제 네. 예전된 전쟁이라는 책에서 네. 역사적으로 투키디데스 함정에 해당하는 사례가 총 16건 있었는데 네. 이 16건 중에서 12건은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예. 겁니다. 지금 상황이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네. 신흥 강국인 중국이 도전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전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미중 전쟁이 이제 예고가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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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네. 보통 이제 아테네가 있었고 스파르타가 있었고 둘이 네. 싸웠다. 네. 까지는 배우는데 네. 누가 이겼는지 안 가르쳐줘요. 하긴 이건 영어로 봐도 안 나오네요. 예. 예. 왜 안 가르쳐주냐? 예. 스파르타가 이겨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이제 이게 민주주의하고 하면서 아테네 스파르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네. 이제 아테네는 민주주의에서 나온 거다. 이거 배우잖아요. 예. 배우고 이제 반대로 스파르타 있었다. 아, 그럼 그게... 그런데 이제 싸워갖고 스파르타 이겼다 하면 아니 교과서에서 이제 성과 악이 싸웠는데 악이 이겼다 이걸 가시는 거니까 네. 정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응급슬쩍 네. 싸움 얘기만 하고 갑자기 이제 싸움 결과는 얘기 안 해주고 아니 근데 역사를 그냥 객관적으로 아 그래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알렉산더 등장한다니까 중간에 뛰어넘고 알렉산더 등장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 한 24년 동안에 대한 세계사 얘기는 다 빠져 있어요. 도덕적이도 그렇고 도덕적이지 않잖아. 도덕적이지 사실. 않아서 예 독재 국가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 이긴 거니까 네. 우리 지금 북한이 남한하고 전쟁해서 이긴 거니까 아, 그러네요. 예. 그 부도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덕적에서 빠진 겁니다. 아 참. 사실은 이겼습니다. 스파르타 이긴 겁니다. 야. 네, 역시 국제사회는 냉정하군요. 네.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요. 저기가 이겨 뭐 저기가 이겨. 다음 손정희가 이겼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누가 힘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힘 있는 놈 편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맞아요. 도덕적인 게 중요해.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맞습니다. 우리의 뭐, 생존이 중요해. 도덕이야. 그러니까 센 놈한테 붙어야지. 네. 누가 센 놈이냐.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지금 전쟁 상태인데 네.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건가? 아니 심지어 도덕으로 가도 중국은 아니죠. 아 그러니까 그 네. 얘기입니다. 명문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인 미국 편에 서는 게 명분에서도 맞고. 그렇죠. 예. 나는 명분 안 중요해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네. 신뢰가 중요한데 네. 신뢰적 측면에서도 미국하고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경제 구조가 네. 한국과 미국은 협력하는 관계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부품을 만들어서 주면 네. 미국이 완성품을 만드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분업 관계니까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중국은 경쟁하는 관계. 그렇죠. 안전으로. 그렇죠. 네. 우리가 만드는 배터리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요. 네. 우리가 만드는 전기차 중국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배터리가 우수하다. 중국의 전기차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새끼들은 다 친중 매국 노스파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경쟁국인데. 우리 경쟁국을 왜 떼어주냐고. 예. 예. 아니 뭐 저기 뭐야 뭐 축구로 뭐 뭐라 할까.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야구를 할 때 예. 제가 이제 그 삼성 라이온즈 팬 할 때 네. 옛날에 이제 그 저기 해태 타이거즈하고 이제 맨날 앙숙이었으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팬인데 팬 모임에서 막 이제 얘기하는데 뭐 이 김성환 잘 쳐. 네. 잘 쳤거든요. 그때도 김성환 잘 치고 뭐 김봉현도 뭐 잘하고 해도 그거 칭찬하면 돌 맞아야지. 그러니까요. 예. 그럼 어떻게 왜 여기 기세를 올려줘요? 아 그러니까. 예. 아니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배터리 전기차 경쟁하고 있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네. 중국 전기차 중국 배터리를 지금 찬양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아 그거 뭐 돈 때문에 그런가요? 광고 뭐 당연한 이유 있겠죠. 그때 1조 원의 이제 공작금 지금 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왜 그러냐? 네. 우리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라 쓰겠습니다. 아.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만드는 역할을 네. 하는 그 개자식들이 네. 지금 이 라인 문제를 키우는 거라고. 아, 그렇네요. 진짜. 예. 예. 다음.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갖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제 경제적으로 예. 제압하기 위해 갖고 지금 핵심적인 세 가지를 지금 이제 네. 이거는 전략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된 산업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중국을 절대 이제 못 크게 막는 산업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그게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입니다. 아 중국이 배터리를 못 크게 막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막고 있잖아요. IRA 해갖고 막고 있는 게 다 미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IRA 없었으면 우리는 우리 배터리 옛날에 중국한테 다 넘어갔다니까. 아 그렇군요. 우리한테 은일이라니까 지금. 예. 그렇죠. 우리하고 어떻게든 손잡고 우리한테 보조금 자꾸 주고 네. 우리한테 시장을 열어주고 하는 게 미국이고 중국 저 개새끼들은 우리 기업들 다 이렇게 막 다 싹 털어먹고 지금 한국 물건 사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중국 새끼들은. 아, 무역 적자는 이미 돌아선 지 오래됐고. 아, 예, 예, 예. 예. 반도체 하나 사주는데 네. 반도체는 지들이 쓰려고 사는 게 아니고 네. 중국에서 가전제품 만들어갖고 미국에 수출하려고 산다고요. 근데 자꾸 좀 민주당 개새끼들이 자꾸 네. 저 씨발 새끼들이 자꾸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네. 중국하고 친하게 안 지내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수출이 실적이 격화돼갖고 우리가 네. 북한보다도 이제 무역 흑자가 적다. 네. 지금 지난 총선에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왜 그냥 쳐듣고 있냐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정작 뽑아놓은 사람들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명분, 네, 명분을 세우기 위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위해서 이제 일단 명분으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예. 이게 각국의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뭐랄까 지향하는 네. 이런 국가들 있을 거잖아요. 이 네. 국가들 또 뭉쳐갖고 이제 공산국가 중국과 싸우자 네. 하는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Summit for Democracy라고 해서 네. 이제 민주주의 정상회의. 그렇죠. 저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가 네. 한국에서 열렸어요. 그렇죠. 2024년 3월 15일. 네. 저거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네. 저걸 갖고 선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얘기 한마디를 안 했다. 그러니까요. 안 먹힐 것 같다 이거죠. 그냥. 아니 국민의힘 새끼들도 다 예. 중국 돈 처먹고 있다고 봐 나는. 그 정도. 예. 아유 당연히. 뭐 저기 1조나 돈 쓰는데 민주당만 주겠냐고 국민의힘 주겠지. 야 어떻게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이면서... 새끼는 중국 돈 받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 진짜 이건 좀 위험한. 아예 고소하라 그래. 씨. 잡혀 내가 감옥 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야 진짜.
까봐야 된다니까. 아니, 옆방에 따라 들어갈까봐 그래요. 아, 아니, 괜찮아요. 까봐야 된다니까. 까봐야 되는데 네. 지금 까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 수로 까겠어요, 이거. 문재인 들어와서 맨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네. 국정원에 저런 이제 중국 돈을 이제 국내 유력 인사들이 받고 하는 네. 국내 정보 사찰하는 네. 이제 그 정보 수집하는 그 기능을 없앴어요. 아, 국내 파트를 그 막은 게 그런 부분도 예, 정치가 예, 되는 거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그 나는 사실 문재인은 지난 정부 때 이제 한국을 중국한테 예. 갖다 바치려고 이제 실제로 작업한 대통령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예, 예. 아니 넘어가 있다니까 지금 뺏어 와야 된다니까. 아, 예. 그렇게 나이박이 생각 안 된다니까요. 진짜로 다음만 보시면. 예. 예, 아니 고전 거. 예. 저기 보시면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이 환하게 웃고 계시고 예. 오른쪽에 계신 분 있으시죠? 예. 잘생긴 분. 네. 저분이 이제 그 토니 블링컨 미국 네. 국무부 장관. 국무장관. 예. 예. 직접 참석하셔갖고. 네. 예. 이거 되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예.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예. 방한 블링컨이 이제 해서 그다음에 윤 대통령하고 외교 장관 회동을 했거든요. 미국의 국무부라는 데가 결국 외교부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굳건한 한미 동맹을 지향했다. 그러니까 저기 국무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 뭐냐면은 외교부하고 우리로 치면 행정안전부가 같이 합쳐져 있어요.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하고 외교부를 내치와 외치를 같이 하는 부서입니다. 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파워가 막강한 거예요. 특히 미국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예, 2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 2인자. 예,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예. 이에 블링컨 장관이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와 이제 예.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의를 통해서 달성된 네.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치, 명분. 명분. 예, 명분으로도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가야 된다. 네.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 아, 저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아, 예. 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예. 이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 새끼들이 아니 씨발 그 중 공산당 눈치도 안 보고 저기 뭐야 뭐 가치 동맹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 시립 외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네. 시립 외교니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는 시립도 저도 없고 네. 시립도 미국한테 있고 그러니까요. 명분도 미국한테 다 있는 네.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립을 추월하더라도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우고 뒤로 몰래 해야지. 네. 아니 지금 이 거는 명분도 아름답게 대내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할 수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시립도 챙기는 건데 당연히 저기를 가야지. 왜 중국 똥꼬를 빨고 있냐고. 시진핑 똥꼬나 쳐 빨고 있냐고. 그러니까요. 예, 다음 한번 보시면. 블링컨 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거 유치한 거 되게 큰일 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네.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아태 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되게 한미 동맹이 굳건한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 모습을 보면 중국이 어떻게 했냐? 한국 스스로 불에 타버릴지도 이런 막말을 쳐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저거를 욕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이 새끼들아. 중국이 저렇게 방자하게 안하무인하게 네. 나오는데 네. 야 그 저기 뭐야 저기 조국 새끼야 그거 독도를 쳐갈 게 아니고 네. 조도를 쳐가서 네. 중국 새끼들아 아가리 닥쳐라 아가리 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진짜 애국적인 행위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 미중 갈등 이런 상황에서 미국 편 들었지 니들 스스로 불에 탈 거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저주하는 거잖아요. 예. 저딴 식으로 예. 외교적인 망발을 외교적으로 무리한 언사를 한 게 네. 지금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지식인 새끼들이 한 놈이 없다고 지금. 아, 맞네요 진짜. 그 새끼들이 한결같이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지금 라인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야 영혼을 중국한테 갖다 바치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아, 참 정말 그 경제적으로도 경쟁국이고 예, 그죠. 예, 예. 야, 이 매국 놈의 새끼들아 정신 차려라. 아, 저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예. 다음 보이시죠? 야. 그래요. 뭐 이랬잖아요. 이랬잖아요. 예, 예. 반일 감정 왜 부추겼냐? 아. 중국몽을 위해서 부추겼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저게 예. 베이징 아마 베이징 하여튼 뭐 어떤 대학인데 거기서 예. 강의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저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지금 할 소리입니까 저게? 중국몽이 뭐냐 하면 예.
미국하고 대항해서 중국이 미국을 제끼고 예.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게 중국몽이에요. 그렇죠. 예. 한미 동맹하는 나라가 중국몽이 말이 되냐고. 아 그러니까 뭐랄까 그 한미일 그 관계를 깨야 되는데 반미가 안 되니까 결국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깨야 되는데 일본을 조진 거죠. 일본을 조진다. 반일 감정이 있으니까. 예예예. 예,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 예. 반미 감정은 없지만 네. 반일 감정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사실은 반미 감정을 똘똘 갖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80년대 그 학생운동 학번들이 네. 반미 감정을 표출해봐야 국민적으로 안 먹히니까 그 반미 감정을 대신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해서 결론적으로는 반미를 하고 예. 그 반미를 통해서 중국을 이롭게 하는 네. 중국몽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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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기를 한다고. 아 그렇네요 진짜. 예, 다음 예 예 그 결과 저렇게 반일 막 앞세우고 중국몽을 예. 한 결과 문재인 때 한미관계는 최악이었다. 저 이거 이번에 작가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 예, 이게 윤 대통령 취임 나흘 전에 이게 채워졌다고. 예. 예.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되고 예. 이제 미국에서 계속 요구한 게 예. 한미일 삼각동맹이 돼야 예.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기 때문에 그죠. 한일 관계를 빨리 시급히 복원하라 네. 하는 이제 그 미국의 국무부에서 계속된 요구가 있었어요. 그거를 문재인 새끼가 계속해서 쌩깠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미국에서 빡쳐갖고 네.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주한 미국 대사를 무려 1년 4개월 16개월간 파견을 안 해줬어요. 파견을 안 해줬다고. 야, 한미 관계 파탄이었다니까. 그렇네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걸 보고 예. 얘기해 보니까 예. 아 이분은 믿으면 하시네. 그러니까. 아, 예. 야, 다시 우리 대사 보내자. 해서 이제 해갖고 아그레망 해갖고 보낸 사람이 골드버그 지명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대북 강경파이자 북한 제재 전문가다. 아유, 지금 다행이다. 미국의 당이 예.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이지만 중국을 조지는 데는 우리하고. 똑같다고요. 네. 우리 민주당은 네. 민주당이 아니고 공산당으로 이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전혀 민주주의 하나요.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의 부시 대통령조차 네.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파트너십 하고 싶어하지. 문재인 그 새끼하고는 파트너 안 하고 싶어했다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한 그 저기 뭐야. 대사가 네. 주미대사 대사가 없었다니까 1년 4개월 동안. 이거 몰랐어요 저는 이걸. 보도를 안 해. 저 네. 새끼들이 지금 이 언론 새끼들이 다 친중 매국노들이라 갖고 일절 저런 거 미국에 유리하고 예. 중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거는 일절 보도를 안 한다고요. 미쳐 돌아간다니까 지금. 야, 정말 나라가 심하게 지금 망조가 된 거예요 진짜. 아니 대한민국 중국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예. 1조 원 매년 1조 쓴댔잖아요. 매년 1조를 예. 공작금으로 공작금을 쓴다는 거잖아요. 다음 아까 보고 다시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뭐 그렇고 네. 뭐 그래서 지난 16개월간 이제 비어 있었던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오늘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메워지게 됐다. 그러네요.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해리스 전 대사가 사퇴한 이후 줄곧 공석이었는데 이를 두고 미국이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가치를 낚여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치를 낚여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저 새끼들이 지금 중국하고 짬짬해요. 인정 안 해준 거죠. 예, 동맹관계를 끊어야 되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 있다는 겁니다. 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안 됐으면 네. 우리는 100% 중국 속국이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새끼들 다 잘하라고. 네. 자꾸 반역질 생각하지 말고. 좀 도와라고 이런 게 얼마나 좋은 거냐. 네. 친중 매국 좀 때리라고 새끼들. 아, 저 새끼들 같이 친중 매국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진짜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얘기를 안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예. 계속 의심이 되네요. 아가씨 찾고 있는 거 보면 은 네. 똑같은 한통속이라고 나온다. 어떻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 그러니까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건 너무 명백한 건데 일부러 그러니까요. 얘기 안 한다니까 일부러. 예. 예. 다음 예, 요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대통령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한미 관계를 이렇게 복원하고 이게 이제 지금 한미 관계를 먼저 회복한 복원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한미 관계를 한일 관계를 복원하게 되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아 저 씨발 그 윤석열 저 새끼가 한국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네 네. 이런 마타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프로파겐다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네. 그런 댓글도 많이 달려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네. 용기 있게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네. 그러므로 해서 한미 삼각동맹을 이제 복원해서 중국하고 이제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 이 이제 국가 이 연맹의 이제 선봉에선 네. 그런 이제 용기 있는 일을 했다 해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예.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만든 케네디 재단에서 예.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줬다는 거니까 그 상을 공동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라고 공동 수상했다고. 저게 그럼 그 캠프 데이비드 그 정신 그 이렇게 발표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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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후에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예.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 이제 잘못 과거에 이제 역사 앙금 있는 역사를 좀 잊고 네. 사실 조금 이제 뭐랄까 살짝 뭐 묻어두고 네.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세계적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중국하고 대항할 상황이다 네. 하는 거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후미다 기시오 일본 총리가 네. 같이 이제 이 뭐랄까 뜻을 합쳐갖고 네. 이 한미일 삼각 동맹이 이제 다시 복원이 됐고 그럼으로써 이제 중국이 고립화되는 거기 앞장서는 그 용기 있는 행동을 네. 국민들의 이제 뭐 지지율 이런 게 뭐 떠나든 말든 네. 그런 거 다 생각하고 네. 용기 했기 때문에 저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받은 겁니다. 예, 진짜 받을 만한 상이었어요. 진짜. 예, 예. 추론이 왜 안 하냐고. 아, 그러니까요. MBC가 저 얘기를 해주겠냐고. 안 해주죠. 그 친중 매국노 MBC가 저런 얘기를 하겠냐고. 네. 안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 괜히 대통령실 가서 쓰레빠나 끌고 다니지. 아,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아 이제 국정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진짜 작년 지난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하고 내가 돌아보니까 너무 일 많이 하셨더라고 네. 잘하셨더라고 그러니까요 특히 외교 부문에서는 예, 홍보가 부족했다 그래서 내가 홍보를 하겠다 네. 홍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예, 이런 네. 사람이 안 있어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요 좀 반납해라 뺏지 다 반납하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너 다 저기 나가고 너 다 나가고 거기 그럼 복원되잖아요 복원이 다시 선거하자고 글로 안 가시려고 하잖아요 누가요 그 작가님이 국회의원? 예. 아, 국회의원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타찬 일을 왜 내가 해 저번에도 한번 권했다가 예, 예. 욕을 반으로 먹었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나인 어쩌고 저쩌고는 친중 매국노들의 개수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외국에 넘어간다. 아 큰일 네. 났다. 그 얘기를 하려면 SK 하이닉스가 중국의 파운드리 사업 지분 49% 매각하는 거는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요. 이게 6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라인 때하고 똑같다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넘기는 중국의 그 우시산업 발전 집단이라는 데는 예.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파운드리 앞선 파운드리 기술을 49% 훌쩍 넘기는데 친중 좌빨 매국노 새끼들은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해지네요. 그러니까 반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친중과 이게 연결이 돼 있군요. 예,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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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이해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라인 이게 네이버 이게 이제 국익인데 그 뭐야 한국 사람 한국인의 이제 그 권익이 일본 예. 정부에서 해치고 있는데 네. 왜 정부가 나서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똑같은 얘기면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축구를 했어요. 네. 일본에 이제 친선 축구를 하는데 한국의 국가대표가 일본에 축구를 하러 갔다가 네. 갑자기 억류가 돼. 네. 특별한 이유 없이 난리 나죠 그러면 난리 나야 되잖아요 네. 지금 난리 났겠죠 예. 중국의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가 지금 불법적으로 감금돼갖고 구금돼갖고 10개월 동안 갇혀있었어요 왜 몰랐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모르는데 예. 10개월 동안 한국 국가대표가 축구 국가대표가 중국 공안에서 그 이제 공항 출국장에서 붙들려갖고 예. 10개월 동안 감금돼 있었다고. 와. 풀려난 게 올해 3월이에요. 손준호 축구 국가대표 선수. 전 국가대표 선수. 야, 이거는 진짜 큰 문제네요. 저거에 대해서 민주당 애들이 뭐라 그러냐? 예. 아니, 저거 저 뭐 저 손준호가 뭐 중국 국법을 어기는 뭐 어떤 일을 했나 보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예. 와. 걔네 중국인 아 미쳤다니까 지금 아니 중국하고 한테 나라를 팔아먹고 아니 우리 지금 국민이 예. 중국한테 잡혀갖고 아니 이게 형사 절차가 있잖아요. 네. 아니 외국인들 한번 잡아서 가두는 그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나 그렇게 하지. 예. 아니 뭐 전쟁 중도 아니고. 예. 저거 빼놓으려고 외교부에서 뒤로 작업하고 막 해갖고 항의하고 해서 이제
또 괜히 문제 터지면은 중국 애새끼들이 또 먹니 부릴까 싶어갖고 한국이 벌써 해갖고 결국 10개월 만에 석방하긴 했는데 네. 민주당하고 그 저기 MBC 이런 데서는 저거 이런 방법 보도 한 번도 안 했어. 와, 보도 자체를 잘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와. 항상 모든 문제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예.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 안 됩니다. 실제로 문제로 삼아야 될 하이닉스 이제 파운드리 기술을 중국의 홀라당 중국 공산당에 홀라당 넘긴다든지 네. 한국 전국 축구 국가대표가 중국 공안에서 붙잡혀갖고 10개월 동안 뭐 특별한 저것도 없이 있다가 네. 이제 쓱 풀려났는데 풀려나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 보상금 하나 안 주는데도 아무도 문제 안 삼으니까 저 실제로 문제 삼아야 될 거는 문제가 안 삼겨지고 그러니까요 라인 같은 태도 안 되는 그거 문제 삼을 거리도 안 되는 거는 예. 저 새끼들이 친중 매국을 위해서 반일 이 감정을 고취하기 위해서 문제를 저렇게 처삼으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고 지금 야. 이 구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구조가 문제고 예. 이런 잘못된 이 언론의 잘못된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 만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네. 유튜브 채널이 박순혁과 우공산 TV.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입니다. 네, 예. 그럼요. 다음 진짜 강탈은 이런 겁니다.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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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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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강탈 이런 겁니다. 친중 매국노들아. 이게 그래서 공산당에선 절대 사업하면 안 된다. 그게 예, 예. 얼마 안 됐어. 이거 예. 라임 얘기 나온 그때였다고. 맞아. 2024년 4월 25일. 예, 이거 얼마 안 됐죠. 예. 와. 중국 선양에 지금 이제 잠실행한 롯데월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똑같이 중국 선양에 그 롯데월드 롯데타워를 지었다고. 네. 짓고에는 한참 짓고 나중에 공사비로 3조를 태웠는데 네. 그때 마침 사드 사태가 터진 거예요. 예. 사드가 지금 어디 있죠? 성주 그 골프장 예. 누 골프장이죠? 롯데 골프장이라고 마치. 아 그것 때문이라고? 예. 와. 그것 때문에 제대로 찍혀갖고 네. 2017년 그 박근혜 때 사드 배치하고 그때 중국 공안에서 바로 그날 예. 그 짓고 있는데 쳐들어와갖고 예. 자 저기 소방 점검합니다 다 나가세요. 소방 점검을 3년을 해요. 아 그렇게 3년 그때 내보내서 3년을 와 정말 얘는 유사국가 국가 아니네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한 놈이 아무도 없다고. 와. 나인 지랄 하지 말고 저런 것 좀 얘기하라고. 롯데만 그런 게 아니라고. 네. 저게 와 그게 정말 이게 얼마나 이렇게 내로남불 이 모순이 한가득인지 미쳤다니까 지금 나라가 네. 친중 매국노들의 세상이 돼갖고 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간다고요. 아니 지금 메신저 하나 뺏기는데 사이버 영토를 침해당했다 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지금 털린 게 예. 수십조 수백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중국 쪽으로 사업하거나 지금 뭐 주재원으로 가는 다 놓고 나왔잖아요. 다 놓고 예. 놨다고. 주변 사람들 주변에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그런 기업. 거를 나라가 왜 보호를 안 해주냐고 왜 그러니까요. 나라가 나서서 얘기하지 않고. 네. MBC가 왜 그런 거는 입 밖으로 안 하냐고. 그러니까요. 니들이 중국 돈 처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야, 그 1조가 참 골고루 잘 나눠졌네요, 예. 진짜. 저게 공사비만 3조가 들어간 건데 네. 결국 얼마에 팔았냐? 4,500억에 팔고 2조 4천 2조 5천억 손 틀고 나온 거라고요. 떨이치고. 아니, 공사비만 3조인데. 공사비만 3조 든 건데. 예. 예. 야, 이거 뭐 그냥 차비만 줘서 돌려보냈네요. 예, 저기 롯데가 중국 예. 때문에 좀 뺏긴 게 쭉 나와요. 롯데 월푸드가 1994년 진출했다 공장철수, 롯데 칠성업료가 2005년 진출했다 공장철수, 롯데마트가 2007년에 신출했다가 매각 할 때 돈도 제때 다 못 받았어요. 그랬겠죠, 지금 저런 것처럼 예, 이번처럼 롯데백화점이 2008년 진출해서 청두를 제외한 네 곳 영업이 종료가 됐고 예. 롯데홈쇼핑이 2010년 진출했다가 지분 사업권 다 매각하고 나왔고 롯데컬처웍스가 2010년 진출했다가 다 철수했습니다. 와. 저렇게 철수하고 중국한테 다 쪽쪽쪽 빨듯 빨릴 때 뭐 네. 했냐고. 라인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네. 그때 입 한번 뻥끗한 사람이 있어야 아. 라인 얘기를 할 자격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예. 나는 할 자격이 있어. 나는 그때부터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네요. 야, 이 이상한 저기 애국자들아. 그건 애국자가 아니고 반역행이고 지금 중국에다가 애국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 조국이 어디라 생각하는지. 니들 조국이 중국이냐 이 그런지. 개자식들아. 아, 참 저 심각하네요 진짜. 예.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마트도 철수했고. 예. 예.
이마트가 20년 만에 철수했다. 예. 그러니까 저거 돈 날려갖고 누적 아까 저기 그래서 지금 롯데가 10조를 날렸고요. 네. 이마트도 몇 조 날렸어요. 아, 롯데가 예. 누적 10조. 예, 예. 이마트도. 이마트도 와. 철수하면서 이게 이마트가 장사 잘 됐거든 중국에서. 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네. 이때 저 이마트 그 저기 신세계 정용진이 예. 멸공을 외쳤겠냐. 맞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예, 예. 술 예. 먹다가 생각하니까 네. 이마트 아, 개새끼들 해서 네. 멸공 태그 썼다고. 맞아요. 저 미친 민주당 정치병자들 개새끼들이 네. 개씨발년들이 아니 아니 이건 얘기해야 돼. 아니 주로 여자들이었어. 방송에서 아니 괜찮아. 여자면 더 안 돼. 아 예. 스타벅스 불미운동하고 했다고 아. 중국 멸공 얘기했다고. 와. 그 쌍놈의 새끼들이 네. 지금 라인 얘기에서는 왜 일본에다가 팔아 넘기냐. 예. 야 이마트 날라가고 빡쳐갖고 술 마시다가 멸공했을 때 니네들이 한 행동을 생각해 한번 해봐라. 아니 실제로 공산당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큰 손실을 보고 왔는데 당연히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업도 아, 그래. 이게 리스크라는 예, 예,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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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거는 이해 못해주면 예. 어떻게 중국 편을 들어가지고. 중국 편을 쳐들려고 지금 반일을 지금 조장하는 거라니까 저 인간들이. 예. 라인을 중국에 넘어갔으면 네. 그러면 걔들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진짜. 네. 아 참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예. 네. 조국이 저때 뭐라고 썼냐? 21기 대한민국의 숙취해조 세소지 사진과 함께 멸공이라는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네. 거의 아. 윤석열 수준이다라고 조국이 올렸다고요. 야 저래놓고 독도 갔다고 제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 독도는 가서 회도 먹었던데 후쿠시마 네. 오염수는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야 그 정신 나간 인간 같은데 진짜. 저 반일이 왜 저 반일을 하냐? 결국 대한민국을 예. 위해서 반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중국을 위해서 한 반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반일 행위는 친중 행위랑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 이제는 확 선명하게 보여요. 예. 선명한 겁니다. 이거는. 예 정말. 예. 제가 이제는 공감이 가네요, 진짜. 예. 예. 다음. 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예. 이 조국이란 자가 아, 사노맹. 예. 남한 사노맹이었다고. 예, 맞아요, 맞아요. 사노맹 예. 빨갱이 중에서도 상빨갱이었다고. 예, 유명했죠. 그러면서 헌법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도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 네. 한국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 핵심 선봉이 있었던 사람이 조국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멸공하니까 빡친다고. 네. 아, 참 뜨끔했겠죠. 예. 다음 업주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아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네. 그래서 예. 결국은 이 네. 반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 이 친중을 위한 네. 이제 그 도구다는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반일 얘기하는 애들이 다 빨갱이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아, 오늘 이제 확실하게 좀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반일을 주장하는 것에 궁극적으로 통하는 것은 결국 친중이었던 거죠. 예, 우리나라를 이제 친중 외교 노선으로 예.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네. 작업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 문제가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가 친미나 친일을 할 때처럼 뭐 국가간의 이제 협력 차원의 외교 차원의 그런 친이 아니라 항상 뒤에 두 글자 더 붙이시잖아요. 친중 매국이라고. 예, 예, 예. 예, 국가에 해가 되는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편을 드는. 예, 와 이게 확실하게 좀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과거 네.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영혼을 일본에 맡긴 저당한 자들, 네. 이 이제 친일파이듯이 네. 지금 이제 이 지금 국제 정세에서 네. 이제 자기의 영혼을 중국에 저당 맡긴 자들이 친중 매국노라는 거죠. 네, 그렇죠. 친일 매국이 나쁜 것처럼 네. 친중 매국도 똑같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네. 와 오늘 작가님 모시고 네. 작가님 사실 본캐가 원래 이제 경제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부캐가 더 어울리신다는 생각이 드는 이 정치 캐릭터 같은 아니 부캐인데. 원래 내가 정캐가 정치고 아 정치가 네. 본캐예요? 아 그럼 정치가 본캐고 이제 네. 부캐 이제 주식을 뭐 이런 거 하기 위해 갖고 예. 이제 뭐 경제 얘기할 때는 이제 정치생은 자제해야 되니까 아니, 이제 챙긴 거죠. 최근에 수요일에 이제 정책 얘기하실 때 예. 상당히 그래도 차분하게 하셨더니까 이번에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나라의 명운이 예. 아니 지금 안 보 걸린 문제니까 내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다시 그 선거 때 그 파이팅 그 오랜만에 예. 이거는 욕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욕해야 마땅한 겁니다. 아 오늘 다들 정말 아, 예. 완전 상다였다고 예. 좀 봐주십시오. 예. 유대를 좀 봐주십시오. 예. 아, 북한 놈 예. 공산당하고 싸울 때는 욕도 좀 해도 되고 그렇죠. 네. 아 정말 그러니까요. 아 사실 북한 욕하고 이럴 때는 네, 저도 정말 응원을 하지 뭐 말고 하나도 말리고 싶지 않죠. 네.
아 정말 네. 오늘 너무나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 또 알찬 예. 시간이었고 뭐랄까요 그 강의를 바로 옆에서 저자 직강으로 듣는 그런 기분의 예, 시간이었습니다. 아 참 정말 예, 나와달라고 이제 출연을 입소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출연하시겠어요? 아 예예 예. 다음 네. 주에 뭐 저기 좀 헷갈리고 좀 아삼보수한 거 있으면 네. 말씀하시면 제가 명쾌하겠다 해결해드릴게요.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우리의 그 홍반장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시는 박수영 작가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자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제 달콤한 휴식이다 보니까 오늘이 마치 월요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 오늘 하루 활기차게 여시면은 내일만 지나면 다시 또 꿀 같은 주말이 다가오니까요. 비가 많이 오고 좀 제대로 뭐 바깥 활동을 제대로 못한 아쉬움이 있겠지만 네, 오늘 다시 이제 해가 갰으니까 오늘 하루는 네, 활기차게 아침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고요. 예, 박수영 작가님은 수요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